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 고개를 들어보세요. 우리 곁에 늘 있어서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언제나 그곳에 있을 거라 믿기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그곳에서 눈을 들어보면 마주치는 것. 일상의 쉼이 필요할 때 그 품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에서 맞이하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맑은 공기. 엄마 같은 편안함과 친구 같은 정겨움이 있는 그곳, 계양산. 계양산은 우리에게 늘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서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다내음과 한강에서 불어오는 도시의 향기가 만나고 바다의 이야기를 가득 담아 날아온 갈매기와 세상 속 이야기를 가득 담아 날아온 철새가 만나고 두 바퀴의 행복과 두 바퀴의 감동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 이곳, 우리의 삶에 수많은 만남과 이야기가 있듯이 계양이 품고 있는 만남,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해발 395m, 강화도를 제외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 계양산입니다. 그 아래로 넓게 펼쳐진 땅,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찬란하게 꽃피웠던 이곳 계양. 지금의 부평과 서구를 포함하여 김포, 고양, 부천, 그리고 구로 광명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경계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곳들을 관할했던 관청이 이곳 계양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평 도우부 청사입니다. 고려시대의 안남 도우부, 계양 도우부에 이어 넓은 수도권의 서북부를 관할하던 청사. 그 규모가 총 23개동 238칸이었다는 기록이 계양의 중요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져 고산성이라고 기록되어진 계양산성. 일부 남아있는 성터가 수도 방어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인천향교보다 200여 년 앞서 세워져 긴 세월 꿋꿋하게 버텨오면서 지역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부평향교는 선비의 기품이 담겨 있습니다. 1919년 3월 24일, 장길이 황어장에는 사람들의 피 끓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외치는 지역 주민 600여 명의 간절한 의지는 인천 지역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강서지방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제 계양은 희망찬 꿈으로, 아름다운 자연으로, 미래와 행복한 만남을 준비합니다. 도로와 철도가 이어져 세계로 뻗어나가고, 도로와 뱃길이 이어져 넓은 세상과 만나는 이곳에 계양의 꿈이 피어납니다. 2018년 들어서는 서운 일반산업단지에는 희망의 내일을 기대하는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계양의 성장 동력이 되어 자족도시 계양으로의 변화를 꿈꾸며 제2의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천년의 약속이 흐르는 아라뱃길을 타고 더 넓은 세상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수천 년간 계양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곳 계양산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합니다. 연간 500만 명 이상의 등산객들에게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계양산성보건과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으로 빛나는 계양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후손들에게 찬란한 보물을 선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계양을 만나러 갑니다. 과거 인천 지역의 중심이었던 역사를 배경으로 서운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도로, 철도, 백길이 만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구민과 함께 환희의 오늘과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희망찬 행복도시를 만들어갑니다. 계양이 행복한 만남을 준비합니다.